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이제 2018학년도 그러니까 2017년 11월에 기출 문제죠. B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강의는 지금 여기 이제 카페에 다음 카페에 그 올라온 문제 기준으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실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이 다음 카페로 가셔서 문제를 다운받아서 미리 예습을 하신 다음에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어떤 문제가 출제됐었는지. 우선 실수체, 뭐, R이라고 했어요. 그쵸. 뭐, 체는 뭐, 큰 문제 없어요. 그쵸. 3차원 벡터공간이네요. 3차원 벡터공간에 요 기저에 대해서 벡터 3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되는 그 부분이 기저라는 거죠. V1, V2, V3. 요게 이제 기저라는 겁니다. 요 기저에 대해서 새 벡터가 V1 더해 V2, 그다음 V1 더해 V3, V2 플러스 V3. 요것이 1차 독립임을 보이시오라고 있어요. 1차 독립. 그다음에 이제 뭐 1차 독립인 거 보이는 거는 우리가 하면 되죠, 그쵸? 그다음 문제를 일단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분이 실수인 3x3 행렬, 어떤 행렬이 있어요, A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이런 성질을 만족을 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A의 행렬식의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나요? 그쵸? 그래서 먼저 요 부분 먼저 해보겠어요. 저게 이제 1차 독립인 거를 보여봅시다. 그럼 정의대로, 그쵸? 정의대로, A, V, 그쵸? V1인가요? 그쵸? V1 더하기 V2, B 곱하기 V1 더하기 V3, 더하기 C 곱하기 V2 더하기 V3, 이것이 0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자, 1차 독립이다라는 것은 이 선형 조합이 0일 때 개수가 전부 다 0이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방정식이 얻어지냐면 V1에 대해서는 A 플러스 B 개수가, 그쵸? 그 다음에 V2에 대해서는 A 플러스 C 자, 그리고 V3에 대해서는 B 플러스 C. 이렇게 개수가 얻어지겠어요. 이게 이제 0이잖아요.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V1, V2, V3가 기저라고 했어요. V1, V2, V3 기저니까 얘네들은 이제 선형 독립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V1, V2, V3의 선형 조합이죠. 그러니까 0이 됐으면은 개수가 전부 다 0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V1, V2, V3가 요게 기저이므로 따라서 A 더하기 B는 0이고 A 더하기 C는 0이고 B 더하기 C도 0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요시 세 식을 다 합해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C가 0.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B는 0.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A는 0. 이단하는 사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V1, V2, V1, V3, V2, V3는 이것은 선형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독립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쉽죠? 쉽죠, 그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그 파트 2
해결해 보겠습니다. A의 행렬식의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뭐냐면은 이제 행렬식과 고유값 사이의 관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행렬식과 고유값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행렬식 고유값 사이의 관계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우리 다음 같은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A에 A를 우리가 이제 뭐 n by n 행렬이라고 합시다. n by n 행렬 뭐 성분은 어떤 체 위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행렬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의 특성 방정식이 뭐였죠? 특성 방정식 내가 P, A, T는 특성 방정식 요것을 내가 그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행렬식 뭐냐면은 T, I, minus A 라고 하면 이것이 행렬 A의 특성 방정식이죠. 특성 방정식. 자, 그러면은 이제 고유값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고유값은 이 특성 방정식 해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고유값과 고유 벡터로 볼 수도 있지만 람다가 그래서 람다가 이것이 A의 고유값이다라는 얘기는 그니까 다음 다 동치예요. 자, 요거는 이제 the following are equivalent를 내가 이제 맨날 바쁘니까 줄여서 쓰려고 이게 하는 말이에요. 크게 뭐 의미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은 그 람다가 A의 고유 값이다. 고유 값이다라는 얘기는 뭐랑 똑같으냐면 B 어떤 V가 존재해서 V가 이걸 우리가 이제 뭐 결국 얘기 나오네요, 그죠? 최로 갑시다. 최 F 위에 물론 람다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 최에 뭐 약간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뭐 엘지브라 클로저 안에 있겠죠, 그죠? 어쨌든 람다가 A의 고유값이다라는 얘기는 왜냐면 어떤 V가 FN상에 존재해서 V가 0이 아니고, V가 0이 아니고, 뭐가 만족이 돼야 돼요? A에다가 V를 딱 계산을 했을 때, 그죠? 자, A에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V를 딱 가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나오는 벡터 사이의 관계를 보면, V에서 그 새로 나온 벡터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건 선형 변환이잖아요? 그럼 이런 벡터를 갖다 딱 이렇게 선형 변환에 딱 넣으면은 나오는 결과는 이제 이상한 벡터가 나와야 돼. 얘랑 처음에 있었던 건 별로 상관없는 이상한 벡터가 나와야 돼. 원래. 근데 뭐냐면 이 V는 되게 특이하게도 그 방향을 그대로 간직한 채이 크기만 변하는 거예요. 크기만. 이게 람다 V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V가 존재한다. 존재한다. 요때 이 V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고유 벡터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유 공간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0 벡터도 고유 벡터로 칠 때가 있고 안칠 때가 있고 그건 이제 저자들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건 확실히 그 람다의 고유 벡터가 됩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이거랑 같은 조건이 뭐냐 하면은 결국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A 마이너스 람다 i가 역행렬 안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랑 같은 얘기냐면은 이게 람다가 PAT의 근인.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정의도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유값 중에서는 이 당의 방정식에 이제 단순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복도가 있는 그런 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중복도가 있는 근들은 이제 여러 번 카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요 행렬식의 근들을 우리가 그냥 고유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중복도가 예를 들어서 3이면 고유값 3개가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요게 이제 또 다항식이니까, 근들의 합이나 근들의 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 이렇게 되면은, 행렬식은 뭐예요? 여기다가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잖아요. 그죠? determinant A. 아, 물론 이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지만, 그쵸? 자, 그러면은 요 다항식 우리가 쭉 전개를 해가지고 모든 근들을 곱했을 때, 그때 값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차수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상수항이 뭐예요? 모든 근대 곱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에 근데 그 상수항이 뭐냐면 t가 0 들어갔을 때 값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렇죠? 행렬식 A의 행렬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고유값들의 곱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참고로 이 특성 방정식의 근들의 합이 뭐가 되느냐? 즉, 고유값의 합은 요첫 번째 계수가 되겠죠. 첫 번째 계수. 그런데 이그 행렬식을 요 행렬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뭐 지금 이 문제하고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요 행렬을 보면은 t-a11 그다음에 t-a12 t-a1ann 자, 이게 지금 이 행렬이 생긴 모양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전개했을 때, 그죠? 우선 최고차항은 요 대각선들, 그러니까 요 놈의 행렬식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최고차항은 요 대각선 성분만 우리가 다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거죠. 그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n-1차항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n-1차항은요, 거의 다이 대각선분이 나오고 딱한 번만 대각선이 아닌 성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요 행렬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근데 딱한 번만 대각선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딱한 번만 대각선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한번 벗어나면은 다른 곳에서 또 대각선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n-1차항도 요 성분들의 곱에서만 생겨요. 근데 요 성분들의 곱에서 n-1차항의 계수가 정확히 뭐예요? 바로 행렬 A의 대각합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얻는 결론이 A의 대각합은 뭐냐면 고유값의 합이에요. 아, 요 부분은 제가 방금 한 설명으로 좀잘 이해가 안 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언젠가 또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A의 행렬식이 고유값의 곱이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 고유값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얘네들이 0벡터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선형 독립이니까. 그쵸? 선형 독립이기 때문에 제가 파트 2라고 썼죠. 특히 V1, V2는 얘는 0이 아니에요. 그죠? V1, V3도 0이 아니에요. V2, V3도 0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요 주어진 조건에서 따라서 그럼 뭐가 되냐면은 1, 2, 3이 이것이 고유값이 되는 거예요. 고유값이다. 그죠? 1, 2, 3이 고유값이다. 근데 물어본 건 뭐냐면은 행렬식을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이게 고유값 전부 다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A가 지금 그 3x3 행렬이잖아요. A가 3x3이므로 따라서 1, 2, 3이 모든 고유값이다. 그죠? 그럼 중복된 것도 없고 적의 모든 고유값이 되는 거죠. 중복도까지 고려해서 모두 단순근. 그래서 행렬식은 뭐가 되냐면은 A 행렬식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6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를 볼수 있는 다른 관점을 하나만 더 소개를 하고 요 문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얘네들이 1차 독립임을 보이시오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볼수 있냐면은 지금 애초에 V1, V2, V3가 기저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V1, V2, V3를 이제 우리가 열벡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R3의 벡터를 열 벡터로 보았을 때, 열 벡터로 간주를 했을 때, V1, V2, V3가 기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행렬이 V1, V2, V3. 자, 이게 몇 바이 몇 행렬인가요? 얘네들이 열 벡터로 본다 했으니까 이거는 3행짜리 열 벡터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x3 행렬이에요. 그죠? 자, 얘네 기저라는 얘기는 이것의 행렬식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얘는 뭐냐? V1 더하기 V2. V1 더하기 V2. 자, 요거 3행 1열짜리 열벡터예요. 그 다음에 V1 더하기 V3, V2 더하기 V3, 3행 1열, 3행 1열짜리 열벡터. 이것도 뭐 3x3 행렬이죠. 근데 요 행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행렬인가 하면은 여기다가 뭘 곱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V1, V2, V3. 이것들을 마치 숫자처럼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뭐가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자, 첫 열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은, 자, 그러니까 말이죠. V1 더, V1 더해 V2. V1 더해 V2. 아, 이게 아니, 죄송합니다. 이 뒤에다가 갖다 곱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예. 자, 그래서, 첫열은 어떻게 나와요? 첫열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첫열은 뭐냐면은, 1, 1,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1, 0, 1, 이렇게 되는 거고, 3행 어떻게 되냐면, 0,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자, 얘 행렬식이 뭐예요? 얘 행렬식은 얘 행렬식 곱하기 얘 행렬식이잖아요. 근데 얘 행렬식은 뭐예요? 뭐 아무거나 한, 전개해보면, 얘는 행렬식이 얼마예요? 얘 행렬식이, 이렇게 하면 0이고요. 0이고, 0이고. 그쵸? 네, 여기 0이고, 1, 1이라서 마이너스 2 되나요? 그쵸? 자, 요거 뭐 3x3 행렬, 행렬식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중요한 건 0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니니까. 따라서 요 행렬식이 0이 아니죠. 그쵸? 따라서, 얘도 기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저가 되니까 당연히 선형 독립이죠. 그죠? 자, 요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문제 하나를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해,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요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아, 물론 시험장에서는 그냥 생각난 대로 푸는 게 최고예요.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